강원도 태백시의 철암역입니다. 철암역은 아주 그 골짜기에 있는 그 철암역에서 분천역까지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있습니다. 그 협곡열차를 오늘 타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을 풍경, 단풍이 들어있는 곳을 천천히 갔다 보면은 풍경도 만날 것이고 계곡도 만날 것이고 협곡이 돼요. 천천히 이 구간은 1시간 걸리는 구간입니다. 잠시 후에 협곡열차 만나 보시겠습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목요일에서 월요일까지, 화요일 수요일은 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철암에서 출발하는 시간표. 그 다음에 영주 분천 쪽에서 철암으로 오는 시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암에서 분천까지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사진이 기가 막히게. 이것이 바로 백두대간 협곡열차.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기가 막힌 열차입니다. 11시 35분 출발. 승차하러 가는데 철암역에서는 발권을 안 한답니다. 인터넷 예매를 미리 하거나 다른 큰 역에서 승차권을 예매를 해야 탈 수가 있고 좌석이 없을 수도 있고 입석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끊어 펴? 어디서 끊어 펴? 표 안 끊으셨어요? 네. 그 중간 칸에 가시면 중간쯤에 철암 표를 안에서 안 끊고 그래. 야, 칸은 많네. 하나, 둘, 셋, 넷. 2호차 이제 타자. 몇 분이시죠? 저 혼자입니다. 우린 두 사람이요. 차 안에서도 발권이 됩니다. 우리는 2호차로 1호차. 아, 이게 좋겠는데. 이 방향, 이쪽 방향 창가로 갑시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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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이고, 어디 가세요? 2호차. 1호차. 16. B. 자리가 벌써 이쪽 방향은 찼네. 16. 어? 16이 어디야? 저쪽인가 본데. 네, 성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차 이용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철암역을 11시 35분에 출발하여 승부 양화적 기업 운천역으로 가는 V트레인 2512 열차입니다.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하시고 열차 이용에 잘 모두 끄시기 바랍니다. 야, 이 불편하네. 이 저것도 없네. 이거. 의자는 이렇게 자주자재로 갖고 갈 수가 없고 좌석 번호가 지정이 돼 있네. 반 요렇게 돼 있어. 반쪽. 네, 난로. 이게 석탄이야. 뭐야, 이거? 석탄 연료를 떼가면서 단체 기대를 맞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내리면 내릴게요. 여다지. 텐칸시. 출발! 드디어 철암역에서 분천역까지 협곡열차가 출발합니다.
오늘 단체객들이 너무 많네. 승객께서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전성을 다하겠습니다. 철암역을 서서히 빠져나가고. 오늘 진심으로 환영하며 탐광촌의 역사를 간직한 철암역을 축하합니다. 역을 지나 예쁜 산타마을 부천역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차 매력적인 핑크빛 열차와 함께 아름다운 한국 구간의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2호차와 3호차에서는 뭐 추워. 창문을 좀 열고 가면 추워서 이게 되겠어요? 여름도 아니고. 우리 열차가 방금 출발한 사람역은 과거 석탄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이었을 때 석탄의 원천이 세계에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석탄이 발전되었을 때 석탄이 주요 활동량으로 사용되었던 시대여서 철학이었습니다. 터널 쪽으로 지나가. 자, 터널이 야 단풍 봐라 단풍. 창문 비가 열었어? 누가 열었어?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협곡열차 철암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인천역까지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덜컹덜컹 덜컹거리는 열차. 협곡으로 달리는 장마철에 피해가 있어서 철로에 공사가 한 6개월 정도 공사를 마치고 이제 운행이 재개됐다고. 지금 단풍이 제법 들어가지고 이쪽 태백 철암 지역에 올곧게 터널이 났네. 터널이 1시간 소요되니까 역은 중간에 두 개 여기 있고 천천히 서행구 운행을 계곡 승리도. 이야 단풍 은행나무도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울긋불긋 좋습니다. 창문이 유리가 유리로 돼가지고 가방 털방 양 사이드가 경치를 즐길 수가 있네요. 우리 열차는 강원도에서 우리를 첫 번째로 맞이해주는 동전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전역은 1975년에는 승객 이용객이 5만 명이 넘고 1980년에는 하루 발송량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중요한 역이었는데 점점 역입과 수출 수요가 줄어들고 여기는 정차하지 않는 역. 캠핑장이 보이네.
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에 물들이 많이 여름에는 문 열고 가면 시원하겠네. 이거 이 열차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고 한 시간 쉬어야 되기 때문에 타기 전에 화장실을 물들 보고 타야 됩니다. 터널이 많이 지나와요. 국동열차답게 그 협곡 사이사이로 철로와 연결되어 가을 풍경을 만끽을 할 수 있는 낙석지. 이 구간이 지금 어려운 구간이에요. 어금 나 버리기지. 차가 뭔가. 자, 지금 한번 가보자. 1호차에서 2호차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평일인데 월요일인데 자세히 비어있네요. 2호차 일요일 주말에는 자리가 없답니다. 중간에 여기 어느 역에서요? 중간에요? 성구 없어요? 성구 역입니다. 성구 양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야, 여긴 널널하네. 여기 맨 뒷판입니다. 쓰레기통. 오, 어, 넘치네.
큐어 맛인데. 네, 큐가 엄청 많네요. 고랭이인데. 7분간 승부역에서 정차를 한답니다. 3호차, 2호차 내려서 잠시 경치를 보는 것도 가을 단풍이 기가 막힙니다. 철암 백구 대관 협동열차, 철암 분천각 다들 내립니다. 3호차 객차는 3개의 객차를 운행을 합니다. 2호차 오늘 평일이라 좌석은 남아있네요. 1호차 여기가 화장실이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차 안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또 들고 내려. 하늘도 3평, 강도, 땅도 3평, 승부역. 진짜 3평이네. 애호심을 환영합니다. 3평짜리 땅에 화장실이 여기 유일하게 있습니다. 재밌는 놀이도 있네. 화장실도 여기 있습니다. 먹거리도 있네. 여기 막걸리도 있고. 이야 재밌네. 막걸리 잔술 돼요? 네네. 한 잔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한 잔. 안주는? 막걸리 한 잔. 안주는 4시에 다 드셔야 됩니다. 저거 한 배가 막걸리 한 잔. 네, 이 컵에 한 잔이요? 네, 1년에 2,000원이요. 아, 이걸로 저걸로. 그 여기 거다 따고 여다 마시면 안 될까? 폼이라니까. 반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무슨, 드세요. 이게 무슨 막걸리예요? 조껍데기 술요. 조껍데기? 네. 이야. 한 잔 1,000원입니다. 알겠어요. 천 원짜리 있어요? 여덟 개 요거 한 개. 예, 그러면 13,000원이요. 13,000원. 네, 저쪽에 가세요. 이거는 얼마예요? 어묵 하나 먹어. 네, 그거 5,000원입니다. 우리 그거 갖고 가. 조껍데기, 아이고 좋네. 조금 몇 개만 주세요. 네. 저희 껌 4개만 주세요. 네. 그 어묵 얼마죠? 7,000원이요. 너 어묵 먹어. 하나 줘요. 하나 줘, 하나. 4개. 막걸리하고 이거. 이게 우리 거예요. 네, 이거 한 잔 어묵 하나. 4,000원 드릴게요. 어묵 2,000원이요? 어묵 하나 1,000원. 막걸리 한 잔하고 2,000원. 야, 드세요. 3,000원이요. 나은 거 좀 주시면. 3,000원 돈 주신 분. 네, 드릴게요.
이거나 먹어 빨리빨리. 뭐야 지금 가는 거 아니었어? 어딜 가? 네 전병 맛있습니다. 전병 사시고 부채는 6,000원. 다음 여기 또 무슨 여기야? 여기가 드릴게요. 이건 얼마짜리요? 6,000원이요. 요거도 맛있어요. 배추전. 다음 여기 또 있겠지? 아니, 예, 없어요. 끝이야? 근데 7분밖에 안 서? 타랜다 타자. 아직 안 가도 돼? 몇 시 출발해요? 걱정 말어? 어수리도 있고 우셔도 있고 빨리 먹어. 낙동강 타야 돼요? 자 타세요. 구경도 못했는데?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가자. 먹고 화장실이 이쪽에 있네. 이겁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 자 승부역에서 7분 정도 정차를 했는데 아 먹을거리가 있다는 건 또 몰랐습니다. 여기 어묵도 있고 잔막걸리도 있어요. 조껍데기 막걸리. 그 다음에 그 어슬이라든가 뭐 약초 말린 거 비슷하던데요. 여기서 시간을 좀 더 주면은 주었는데 콩나물도 있었고 시간이 좀 부족했네. 승부역이 재밌네. 근데 승부역에서 시간을 더 주면 좋은데 그죠? 거기 그렇죠. 먹을 거리도 있고 재밌는데. 아, 그렇죠. 7분이면 너무 짧죠. 아니 그리면 좋은데. 아 10분 7분 아니야 7분. 원래는 8분인데 그것도 오늘 열차가 더 늦어 가지고. 아. 약간 제가 그래도 제가 좀 잘못 드린 건데요. 이게 열차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늦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잡았으면 그러니까, 좋았을 때. 예, 약간 세정도 좀 아쉬워요. 15분 정도 돼야 돼. 그렇지. 거기서 정말 좀 볼거리도 기념 사진 찍고 먹고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그 얼마나 재밌어, 거기. 너무 그쵸? 아쉽네. 그렇지. 아유, 그렇네요. 그 다음 역은 그런 게 없잖아. 저 양원인데. 없죠. 양원도 원래 정차 시간 8분인데. 그건 먹거리 없다는데. 그건 먹거리 없어요. 뭐 이거. 그게.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아주머니가 그 뭐지, 그 옥수수하고 팔던데 한 분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이 열차가 재밌는데 그걸 알려줘야 돼. 그거를 그 다음에 양원역에서 그런 걸 해야 돼. 그냥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15분 여기서 15분 도착하는 건 늦게 도착하더라도 네, 저희가 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념 추억을 만들 수가 있거든. 아 깜짝 놀랐어. 그런 게 없어. 난 화장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예. 아 모르셨구나. 네.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협곡이 아주 기가 막히다. 야. 이쪽에 계곡 먹을 수 있게 우동 한 그릇 먹고 출발하면 딱 좋은데. 우리열차가 다음으로 도착할 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양원역입니다. 여기 누가 자든가? 여기 자잖아. 영국선철도가 개통되는 속도에 보시면 양원마을에는 오갈 수 있는 길이 신발밖에 없었지만 사역을 얻었습니다. 보시면 흰색 건물에 파란색 지붕으로 된 건물이 주민들이 직접 지어 관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양원역입니다. 양원역에서 화장실 이용하실 고객님께서는 열차 진행 방향 앞쪽으로 보이는 간이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열차 잠시 후 양원역에 도착합니다. 바로 가야지. 양원역에서는 12시 24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그 승부역에서 시간을 좀 더 주고 양원역은 통과를 해야지.
양원역 도착합니다. 잠시 내려서 풍경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정찰을 했는데 문이 안 열려. 그거 안 열리나? 수동이구만. 아니 문이 마성이네 이거 참. 그러니까 이 문이 자동으로 안 열려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데? 자동으로. 자동한데. 자 여기는 양원역인데 옥수수 파는 할머니 계시네. 그러니까 아까 계신 분이네. 그 차라리 승부역에서 시간을 많이 해주고 여기 이렇게 통과하는 게 낫겠다. 그죠? 와 표고버섯 자연산이네 이거. 옥수수 얼마에 파시는 거야? 5,000원이요. 두 개? 예. 이야. 네. 여기서 농사 지신 거야? 네네. 가을 옥수수 이제 없어요. 끝났어요. 옥수수. 이거 여기 자연산인데 이거? 네, 잡수요 맛있어요. 저 많이 사다 먹었어요. 5,000원 찰옥수수. 가을 향이 좋아. 향이. 가을 옥수수. 맛있는 가는 향이 없어. 밤도 있어요. 파리하고 머리카락 붙은 거. 소자빵 5,000원이요. 네,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얼마씩 파신다는 거야? 이거요, 15,000원인데 그냥 13,000원. 여기 사세요? 네, 네, 저 승원에 네. 좋은 데 사시네. 혼자 사세요? 예? 혼자? 팔아주세요. 혼자 사신대요. 손님들, 이래서 만나요. 보여주세요. 무슨 기세죠? 차로 썼어요. 예, 이거 포고, 포고 왜 있네, 양원. 충도 분처. 이 앞으로 반대 세요. 반대 사겠어요. 앞으로 써요. 낙동강 세평 하늘길. 세평이 세평. 그들 내려서 신기함을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아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고, 아, 저쪽에 마을이 있네. 백두대간 협곡열차. 낙동강 구경, 이쪽으로 쫙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네. 화장실은 저쪽에 마을이 이따가 군천에서 2차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시. 군천에서 천안 갔다가 네. 천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주로 가는 거예요. 네, 타세요? 시간 딱 정해가지고 이제 네. 하루에 그럼 이거 몇 번 왔? 3회? 영주 출발해가지고 처음에 지금 출발해서 천안까지 갔다가 천안에서 지금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이제 하루? 예, 예. 바로 끝이에요. 출발합니다. 출발 24분? 아, 시간 좀 있네요. 열차 안에서 만끽을 하고. 이거 저희 그 규슈에 횡단 열차가 있습니다. 그 횡단 열차와 흡사한. 아니, 사람이 없잖아. 다 파셨네? 아니요, 있어요. 난 돈이 없어. 차가 왜 있어? 아니, 이건 했네요. 어? 마을 주민이 옥수수를 팔고 계십니다. 자 출발합니다. 양원역을 출발해서 이제 분천역 마지막 종착역 35분에 출발 도착. 지금 보이는 강 건너의 경사북도 신군의 원곡이라는 마을과 우연차가 다니고 있는 도마군의 원곡마을, 도마을의 원자를 따서 양쪽이 원이라 하여 양원역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협곡열차가 운행되면서 여행객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이제는 쉽게 찾아와 아름다운 풍경과 옛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역이 되었습니다.
이야, 물 좋다. 물 좋아요, 물 좋아. 여기가 제일 조용하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난로는 뭐 진짜 떼는 거예요 겨울에? 전에는 예전 때에서 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안 뗍니다. 아, 이제 뭘 떼요? 석탄? 석탄 떼죠. 어. 그리고 나무도 떼고. 아. 네. 그럼 이제 올 겨울에는 안 돼요? 겨울 안 됩니다. 좀 운치가 있네. 할 일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네. 친구들이 한 두어 명 더 탔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네. 저걸 떼야 거기서 고구마 구워 먹고 그러는 거. 아, 좋죠. 그러니까요. 이번 도시 사와가지고 우리 올려놓고 그렇지 그렇지 네. 아유 그런 운치가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이 열차는 이 열차가 예전에 있었어요. 여기서 승무원들 우리 탱크 승무원들도 우리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그렇지, 그렇지. 가지고, 그렇지. 노래도 또 같이 또 부르고 하시고 아.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해제되는데 그거 하면 좋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나오지 않네요. 그것도 건의사항. 이거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요? 네. 그 이런 거 건의하려면 공사에 해야 되나? 그렇죠. 아니? 한번 저 민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아, 예, 뭐. 제가 오늘 보니까 네네.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난로도 그렇고. 그렇죠. 민원 한번 많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 봐서도. 어차피 요 구간을 짧게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재밌게. 네, 맞습니다. 돌아오는 열차, 자석도 여기서 지금 예매할 수 있나요? 오늘 열차는 운전역에서 예매하시면 됩니다. 아, 아니, 이것도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예전 지금 본천역 가시면 혹시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 처음에 가면은 거기도 이거 이거랑 비슷한 적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인 부모님께 어떻게 보내기 하면 좋습니까? 1년 후에 가는 거. 네네, 뭐 그런 거 예전 했었는데 다 했는 거예요. 지금 안 해. 아쉽죠. 생략한 게 많네. 주말에는 자석이 없죠. 자석이 없어요. 오늘 평일에도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평일에도 이 정도는 많은 거. 그 다음에 입석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네네. 원래는 입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예매를 철암역에서는 발권이 안 되잖아요. 철암역에 몇표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혹시 이제 오픈 다시 분들은 열차 내에서 서비스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좌석이 예매가 완전히 그 돼가지고 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모르고 탄 사람들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 점도 좀 저기 뭐야 좀 나는 너 뭣도 모르고 철암역에서 이게 발권을 하는 줄 알고 왔어요. 아 네. 그랬더니 그걸 안 하더라고. 그 물어보니까 저희 입석은 안 된다 하더라고. 네네. 그러면서 좌석이 있으면 타고 못은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뭐 이런 개떡이 있었어. 한마디 했지 내가. 일반 열차는 입석이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입석을 해가지고 서서 가고 하시는데. 네. 그냥 그런 안내사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불편한 사항이 많아. 이게 지금 이제 에어컨이네, 이게. 여행이 즐거우면 목적지에 닿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행을 위해 준비하며 우선의 엽전 마음을 가득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협곡열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그럼 분천역에서 뭐 볼거리가 있어요? 분천역은 뭐 볼거리라면 뭐 애들 위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른들은 그냥 뭐 구경하시는 거죠. 거기 동물원도 좀 다양한 데가 많습니다. 있고. 그리고 애들 기구 타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놀이기구? 그리고 음식점도 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착해서. 옛날에, 예전에는 저
겨울에는 산타마리아에서 네. 그 물설매장도 운영하고 하거든요. 겨울에. 아. 지금 뭐 운이 없어서 못 올게요. 월요일차 잠시 마지막적인 본천역에 도착합니다. 가시는 버튼까지 안내해 주십시오. 서울의 차량으로 가는 V트레인 2513 열차는 본천역에서 오후 2시 25분에 출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천역 잠시 후에 도착 본천역입니다. 아 여기 있었네 이게 수동으로. 자 이제 자동으로 열립니다. 아까 안 열렸는데. 본천역 도착. 산타도 있네. 본천역 산타가 사는 마을입니다. 산타가 산대네. 산타. 자 도착해서 지금 처음 내립니다. 내려 본천역이 와 호랑이 봐라 이거. 우와 웬 호랑이래. 산타 소망 터널이라네. 여기 백두대간 협곡열차 개통기념 2013년 4월 12일 날 개통이 됐네요. 그러면은 몇 년 된 거야 지금? 11년 정도가 됐습니다. 산타 루돌프 사슴들 앉지 마세요. 이쪽엔 산타, 이리로 가보죠. 산타 마을. 그래서 이 산타 그 동해에서 출발하는 여기 도착하는구만. 그거 타고 와서 되네. 사진관, 우체국. 산타 마을. 들어가 보죠. 여기도 호랑이 있네. 우와. 분천역. 분천역의 역사가 사진으로 보는 분천역. 1956년의 분천역. 57년. 2014년. 17년. 13년. 16년. 19년. 23년에 호랑이가 왜 있을까요? 두 마리씩. 이유가 있나요? 분천역 산타 우체국도 있어요. 저 뒤에서 쌀 수 없나? 화장실인가 저거? 화장실 뒤에 있네. 여자, 남자 화장실 어디야? 마을. 눈 사람도 있어요. 전 산타 빌리지. 역 앞에는 선물집, 다방, 카페, 민박, 여기 슈퍼가 하나 있는데 금일 슈업이야. 야, 저 2,000원이 저거
월요일인데 오늘 놀아요. 슈퍼 딱 하나 있는데. 부처절이야? 뭐야? 부처바위. 묘하게 생긴 바위. 저 국밥집이 있네. 국수? 막국수도 있네, 위에. 산타. 저거네. 산타 마을이네, 완전히. 산타 마을. 분천 산타 마을. 재밌네. 와,